제가 받은 문제는 중3 1단원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곱수의 개념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상은 중3 70점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자, 제곱수란 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개념이 나옵니다. 제곱수란 양란 선생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를 제곱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나 조건에 나와 있는 루트 3n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루트를 벗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곱입니다.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3이 되고, 또 하나 숫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제곱수를 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분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 조건부터 보기 전에 제곱수를 쭉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이하의 제곱수니까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이효준 선생님 도와주시죠. 4의 제곱은 16, 5의 제곱은 25, 6의 제곱은 36, 7의 제곱은 49, 8의 제곱은 64, 9의 제곱은 81, 10의 제곱은 100이 됩니다. 자, 지금 가 조건과 나 조건이 있는데 나 조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조건 루트 3n이 자연수가 되려면, 따라서 n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 곱하기 가장 작은 자연수 1, 계산까지 같이 써놓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곱수 4를 곱해서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수 9를 곱해서 27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을 곱해서 48, 25를 곱해서 75, 36을 곱해주면 108이 되는데, 100 이하의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으므로 여기까지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에다가 대입을 시킬 것인데요. 가조건은 루트 n 플러스 1이 무리수가 되는 조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n이 3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하면 그 숫자가 제곱수 4가 되므로 얘는 유리수가 되고, 그 다음에 12를 대입할 경우에는 만족하는 숫자가 없으니까 얘는 무리수, 그 다음에 27을 여기다 대입하면 28이니까 되는 수가 없습니다. 무리수. 그 다음에 48을 대입하면 7의 제곱 49가 나오므로 얘는 유리수, 그 다음에 75를 대입하면 만족하는 게 없으니까 무리수가 됩니다. 따라서 무리수가 되는 n의 값은 12와 27과 75가 되고, 더해주면 114가 됩니다. 50점 이하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곱수의 개념이 1학년 때부터 나왔다 할지라도 개념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주고, 숫자를 키울 때는 배수가 아니라 제곱수를 곱해줘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0점 이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곱수 문제와 이제 인수문해 문제가 같이 융합적으로 나오는 서술형 대비를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